사나이. 사나이. 마당이 있다는 게. 오. 우와. 재밌다. 우와. 우와 대박. 야, 나는 퇴직금도 지금 다 감상했어. 우리 자동 이거. 아, 네. 귀엽네. 어, 이거. 한 달 유지비는 얼마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유지비. 세금이. 그치. 아예 비벼져서 왔으니 어떤 차지? 촬영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선배님 뭐 하세요? 랩천도 보고. 저는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바빠. 웹툰 봐요. 사신. 선배님 죽음에 대해서. 어, 뭐 죽음에 대해서 그냥 보는 거지. 이름을 찍어줘야 되는데. 팬이 진짜 이서진 닮으신 것 같아요. 아, 그 댓글에 진짜 많았어요. 마이크 차고 얘기하지 마. 하이루. 사실 대호 선배님 되게 초대받은 것도 우리가 첫 번째 게스트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더 대박인 건 선배님의 차에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정말 사상 처음이더라고요. 100만 뷰가 넘었기 때문에 선배님께서 흔쾌히 어쩔 수 없지. 흔쾌히 절대 아니었어. 어떤 차지? 촬영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선배님들의 차량과 비교해봤을 때. 오,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100만의 사나이. 100만 유튜버의 삶 어떠신가요? 아니 뭘 더 할 게 뭐가 있어고 계속. 출연 뒤에 뭔가 좀 삶이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런 게 어딨어. 150만의 사나이가 되셨습니다. 선배님 왜 이렇게 많이 보이냐. 근데 구독도 하시면 좋죠. 아, 그렇죠. 어, 그럼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해주세요. 선배님 아, 선배님 왜 해주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나는 이제 데일리 카는 없어.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네. 이제 레저 플러스 이제 그런 긴급시에 이용하는 차로 이제 이용하는 차야. 이름이 있나요? 가마르기니. 가마르기니. 아, 그러면 이제 차박들 많이 하시니까 안에 내부가 커 승차감이 좋다거나 그러진 않아. 왜 굳이 이 차로 고르시게 된 그런 요소들이 있나요? 일단 싸고 그리고 나는 되게 귀여웠어 차가. 이게 수동이야. 어. 수동 운전을 내가 일반 도로에서는 처음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아, 손맛이 좀 나는군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하는 어. 느낌도 나고. 나사는 뭐 하는 나사? 아, 이거 빠진 거야. 하얀색이 고쳐 있어야 되는데 빠진 거야. 이게 나사 박혀 있잖아. 위에 이제 렉이라고 해서 위에 짐도 실을 수 있고 뭐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그리고 이게 우리 자동 이거. 아, 네. 어, 이거야. 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열어야 돼. 야, 근데 내부가 아주 상태가 좋은데요? 중고차 유튜버 같은데 갑자기. 이거 매트도 다 까신 거죠? 아, 어, 이거는 네. 이제 따로 이제 깐 거야. 시트도 컬러가 그레이색이 있어가지고 또 좋네요. 사이드미러가 여기 있잖아. 네. 거울이 한 개 더 있어요. 왜 그래? 어, 요 앞에 보려고. 요 앞에 뭐 있나. 요 앞에가 안 보이잖아. 아, 어, 요 앞에. 아, 여기서요? 그치, 여기서. 아, 차량 번호도 그냥 포스트잇으로 하느니. 캠핑 하시면서 요리도 직접 해 드시나요? 고기도 구워 먹고. 어... 그냥 딱 먹을 것만. 애용하는 가게가 있으시다고. 이제 가장 먹기 좋은 도시락 파는 거. 우리가 어... 항상 놀러 가실 때도 혼자 가세요? 어! 그게 편하지. 좀 혼자 있는 게 좋아. 편하고 뭐 좀 누워있을 수도 있고 우영이 좀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 영환이 혼밥 잘해? 어, 나 잘해. 나도. 근데 난 내가 먹고 싶은 메뉴 먹으려고 혼밥해. 어, 아. 맞아. 그것도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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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난 뒤에 탈게. 응. 여기는 안 열리네. 세게요. 이 자리는 벨트가 혹시 없나요? 있어, 있어. 어디 갔어? 기대는 것도 되나요? 어, 기대는 것도 돼.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 것도 돼. 좌충 우돌 영환이. 그리고 승차감이 썩 좋진 않은데 그게 또 느낌의 내 매력이에요. 그게 매력. 스포티한 어. 밟을 때 밟을 때 느낌이 확확 오네요. 방금 30으로 달리는데 한 최소 60, 70%예요. 그 주행하는 느낌 확실히 있네요. 보통 멀리 가시면 어디 정도까지 가세요? 코로 많이 가면 한 양평 정도? 발에서 열기가 느껴집니다. 왜냐면 엔진이 여기 있어. 아. 아, 네, 미안한데 이 다마스는 에어컨하고 히터를 잘 안 켜. 켜면은 차가 느려져. 아, 아 여기서 히터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 엔진 열기가 느껴집니다. 아, 저는 근데 이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레트로하지. 레트로에서 좋은 것 같아요. 똑딱해. 오, 귀엽지? 아니, 핸들도 아주 미니멀해요. 어떻게 이거 숨자? 회사 로고도 안 박혀 있지? 야, 차에 처음 태워보거든. 야, 차 두 명 탔다가 차가 안 나가. 엄청 빠른 것 같지만 70km다. 정말 많이.
저기 있다. LPG 넣고 가자. 나 셀프는 안 넣어봐. 저기 써있는데. 가득 주세요. 와, 가득 채우면 얼마 정도 드나요? 부산까지 막 거의 간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고려하셔서 가스 차량으로 사신 거예요? 이제 이게 단종이 됐거든, 다마스가. 이제 안 나와. 아, 뭐 귀하다면 귀한 차지. 이거 중고 가격대로 해가지고 400만 원 좀 넘게 샀으니까. 한 달 유지비는 얼마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유지비? 세금이요? 10만 원 되나? 보험료? 보험료도 파는 만큼 내는 거 있잖아. 네네. 그걸로 하면은 거의 안 나와. 2만 원? 아, 진짜? 얼마 안 나와? 원료지비로 따지면 한 2-3만 원 나오려나? 여기가 있었어. 봐봐,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차크닉. 오. 이걸 뺀다? 빼고? 오. 네 거 아니라고 지금. 아이. 봤어? 오. 이거 공기를 넣는 거거든. 오, 자동으로 들어가는군요. 응. 요즘 이 의자 못 구하는 거 아세요? 나도 이거 친구 선물 받았어. 매장에 가도 없어. 수납 편이 없다는 게 고민인데. 그죠? 네. 역시 전문가시네. 아, 근데 그거 일일이 짜야 되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스텔스로 그냥 다니니까. 아, 이것도 제대로 사셨네. 이럴 때 뿌듯해. 이게 딱 알아보실 때. 침대 밑에 건데 재활용한 거예요. 나 아나운서국보다 여기가 말이 더 잘 돼. 완전 낭만이에요, 지금. 아, 무서운데? 무서워! 쭉! 네, 커피도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최고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올라와 있는지 아시나요? 한강이 보여요? 저 고양이도 우리 쳐다보고 있다고. 쟤네 뭐야, 이렇게. 같은 한 시간에 먹어도 되게 오래 먹는 느낌. 나와서 먹는 게 진짜 좋다. 제법 멀리 온 느낌도 나고. 저같이 땅꼬마들은 나무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잘 비벼졌지? 아예 비벼져서 왔어. 네. 꿀맛 강된장 비빔밥. 정식으로 드십니다. 치킨 마요에 새우튀김을 추가했어요. 김가루는 선배님 저랑 똑같이 찢어서 넣으시는 편. 이게 어디예요, 이쪽이? 저쪽에 이제 북한 사람들 땅. 저기 이쪽으로. 북한 사람들이요? 어머, 저기 북한 초소구나. 여기 봐봐, 여기 무슨 산인지. 인천인데요? 인천이야. 영안이 고향. 너 분명히 초소가 보인다 그러지 않아? 이거 한강이야, 누나. 아이씨. 이거 무슨 나무 경험? 참나무. 참나무? 아니야. 뭔데? 참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나 몰라. 너도 뭐 물어볼 때 정답을 좀 미리 알고 물어봐야지. 야, 이거를 유채라고 써놨다고 이걸 유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너도 약간 누가 봐도 코스모스인데. 대학교 때 A+ 딱 하나 받은 적 있어. 교양 수영. 저도. 경영학과인데. 저도 A+ 딱 하나 했는데. 테니스. 무슨 학과? 저 신문방송학과. 매일 갔지, 수영장 가. 혼자 가신 거예요? 수영 혼자 지금. 아니, 그 친구랑 같이 안 가. 아니, 선배님을 스타벅스에서 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원래 커피 잘 안 드세요? 잘 안 마셨어요. 요즘에는 커피 좀 먹는 거는 커피라서 먹는 건 아니고 난 얼음 들어가게 시원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디저트류 이런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 거의 먹은 적이 없어. 물, 술, 밥 외에는. 2시 정도 되면 항상 이 색소폰을 부는 멋진 어르신 분들이 계시지.